안녕하세요. 주간배구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 코너가 하나 생겼는데요. 선수들과 팬분들의 거리 좁히기 프로젝트 이성규가 간다! 와! 시청자입니다. 여기 보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소감이요? 네. 갑자기?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네, 일단 뭐 주간배구에 제 코너가 생겼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리면 저도 같이 갈게요. 네. 아, 같이 가시나요?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이성규와 저도 함께 간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저도 이제 배구계 찐 덕후, 배구 응원하다 여기까지 왔고요. 자, 이분들의 파이팅은 상당하네요. 아, 이분들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인데요. 사진 찍으세요. 환영합니다. 남자 배구는 전혀 모르신다고. 아, 네. 제가 그래도 10년 전에 또 천안에 또 아이돌 소리 좀 들었죠.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걸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아, 네네. 좀 알아보는지 한번 좀 자신 있으세요? 알아볼까? 아, 좀 자신은 없는데. 네.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매점 내기. 네. 5명? 5명 정도? 네. 네. 저를 더 많이 알아보면 재밌겠다. 연출하시는데요? 이성규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저 이름 혹시 아세요? 이성규. 세 명? 제가 여기 10년 전에는 하프에서 아이돌이었어요? 하프. 배구장 오면 또 코스 중에 하나죠, 매점. 매점. 경기장 매점.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근데 매점은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요, 코스라면서. 저는 이제 선수였으니까. 네, 네, 아직. 오늘 또 팬 입장에서 한번 코스를 그럼 배구 경기장에서 네, 배구장 즐기기 코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저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섯 명 중에 두 명.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찍어주세요. 네? 어디서 봤나? 어디서? 유튜브? 네. 오셨어요? 미니? 아, 오케이. 와, 진짜 대단하네요. 잠시만. 아, 카드 준비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 덕분에 어깨 으쓱해요. 아, 네. 아, 고생하세요. 내일은 내일이니까. 네, 가시죠. 그러면 네. 잔뜩 사겠습니다. 몸도 작으신데 얼마나 드시겠어요? 아, 저 진짜 작은 거인이에요. 근데 아, 저희 애플에 5개, 올라오면 5개. 네. 속다리 이런 게 더 재밌거든요. 아니, 아니, 그런 거는 별로. 아, 이런 거 별로요? 네. 그 3개 주시고요. 후이맨, 사람의, 제가 좀, 매점계의 큰 손이에요. 금방 있으신 것 같은데, 열정 페이라니까요. 아, 진짜. 같이. 아닌데. 사실 경기를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응원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 이런 룰 같은 거 잘 몰라요. 아, 네네.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네네. 오늘 저도 이 팬이 된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네. 아, 이제 요즘에라고는 모르겠구나. 아,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네.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한번 꺼지면 바로 킬 수가 없었어요. 수은둥이어가지고 네, 수은둥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건데 이 빔으로 저 천장에서 네. 쏘는 거예요. 진짜 배구 경기장이 아니라 무슨 퍼포먼스 공연 보러 온 거 같아요. 아, 네네. 남자명에서 처음 봐요. 달려요. 환영하네요. 이렇게 막 환영하면 소름 안 들어요? 아니, 돋죠. 저 지금도 돋았는데요? 오, 진짜 많이 돋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TV를 봐도 만족해서 네. 오랜만에 키 큰 선수 이야.
얼굴마다. 어우, 야. 얼굴만, 요, 약간 별 아, 보이지 않아요? 별 보이죠? 어우, 아프겠다.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데, 네. 왜 괜찮은 척 나가는 줄 알아요? 왜요? 거기서 아픈 척 하면 리플레이로 나오거든요. 저 선수가 네. 지금 이 코트에서 제일 최장신입니다. 마빈 선수인데. 오! 아, 진행이 안 되겠네. 응원은 돼야죠. 우리가 지금 현대캐피탈 홈에 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저희 한국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경쟁이에요? 네, 경쟁입니다. 저 네트 높이도 여자랑 달라요. 아, 완전히 다르죠. 아, 몰랐어요. 아, 저는 배알못이에요. 여자 네트가 2m 24. 네. 남자가 2m 43. 네, 거의 한 20cm 정도 차이 나죠. 빠마우 소리 나야죠. 빠마우. 와. 와. 지금 저 못 봤어요. 오. 지금 소리 들었어요? 저 지금 소리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저 소리거든요. 빠마우. 야. 근데 솔직히 저 그 생공 맞으면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아프죠. 저 손도 정말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손가락 저 진짜 끝나도 예, 손도 이렇게 꺾일 때 예, 꺾이고 부러지고 인대도 다치고 인대도 끊어지고 예, 리베로 보이죠? 영호연 선수라고 네네네. 저분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저보다 유일하게 저보다 이제 제가 코트에 가면 인사드려야 되는 형. 아, 네. 나이가 42이요. 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출전 기록 1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출전 기록 2위로 이제 은퇴를 했죠. 나 그 연세가 어떻게? 저 서른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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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 오빠를 보고 승민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성민 선수가 위니까. 위니시보다 선수 있잖아요. 막 스타 기질이 있는 네. 선수는 오늘 나한테 막 어? 나한테 제가. 올려라 막 어? 나한테 하나 와라 내가 막 멋있는 거 하나 뭐 포인트 보여주겠다. 어. 이런, 센터도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센터는 나 자신감 있으면 나한테만 한번 때려봐라 막 이런 거. 어떻게 맞겠다. 네, 한국전력이 1세트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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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는데 우리 이제 또 2세트는 우리 또 팬과 또 가까운 분들도 경기가 간다! 간다! 팬분들과 함께 네 가볼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